한올 바이오파마 33,250원에 20%인데. 네, 33,000 250원. 250원에 20%요? 예. 뭐 어쩌시고 싶으셔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아, 지금 팔아야 될까 싶을까 하고 그랬어요. 아, 여쭤보려고.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시청장님.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시청자님은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걸 이제 그만두겠다 하면 거기까지 딱 수익이 정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지금 44,000원이니까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한 30% 정도 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청자님이 스스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욕심의 크기고 욕심의 단계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셨다고 네. 하더라도 제가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 어떤 전문가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누구 거죠? 네, 시청자님 거고. 네, 그래서 알아서 네.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한올 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몇 번 낼 거예요. 몇 번 나실 거고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이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슈팅이 나오거나 한 15%대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 불문하고 한 15% 급등 나와버리면은 그쯤에서 한 절반 팔아버려요. 더 갈 것 같지만 그래도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나의 수익을 만족할 만한 내가 이 정도쯤 됐다고 일어날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시청자님도 정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내려가고 있죠. 10월 14일 이후로 좀 빠져내려갑니다. 저때 4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44,000원이 되면 시청자님은 최근 이 월요일부터 해서 화, 수, 목, 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까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월요일 팔 걸 그랬네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아쉬워서 47,000원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44,000원에 파는 게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다음 주가 빠지면 오늘이 아쉽겠고 다음 주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빠지면 또 다음 주가 아쉽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하다 보면 수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네, 적당 구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매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약 바이오가 세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딱 터치하고 싶은 정도의 가격 라인이에요. 한올 바이오 파마를 47,500원에 팔아야지, 뭐 48,3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 제가 없습니다. 5만 원까지 가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5만 원이 약간 심리적인 구간이 되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뭐 큰 흐름의 문제만 없다면 아마 거기까지 터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지금 파시고 나머지를 한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신 다음에 변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다 챙겨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